혹시 캠핑 다닐 때옆 사이트 눈치가 좀 보이시나요? 조금 독립된 분위기에서 캠핑하고 싶다. 그런데 그런 사이트 예약이 어렵다. 그렇다면 바로 이 제품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진 가득하고 솔직한 리뷰를 전하는 그람TV의 그린원재입니다. 오늘은 제가 청풍호반 오토캠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도 경치가 좋은 곳인데요. 이게 보여드리는 것처럼 경치가 너무 좋은 곳에 나와서 캠핑을 하다 보니까요. 사람도 그리고 캠핑하는 이 마음도 만족도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제품을 가지고 사진 가득하게 솔직하게 리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하, 우리 딸 목소리가 들리네요. 네, 옆에 보시면 여기 탄색 보이시는 울타리가 보이시죠? 바로 미니멀웍스의 울타리 제품입니다. 이제 윈드 뭐 브레이크, 윈드 스크린, 뭐 가림막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웍스에서는 울타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가격은 16만 2천원 정도 했는데요. 제가 이번에 고스트 팬텀을 구입을 하면서 이제 탄색과 좀 색이 어울리는 탄색으로 주로 이제 국방색 같은 색상으로 캠핑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요런 류의 울타리 가림막을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 제품을 찾다가 조금 저렴한 브랜드의 것을 보았는데 색상은 마음에 들긴 하지만 품질이 조금 우려가 되고 또면 혼방이라서 밖에 있으면 비도 맞고 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그냥 폴리 재질인 게 낫겠다 싶어서 찾다 보니 이 제품이 있었습니다. 가격은 다소 비싸긴 하지만 품질 자체가 미니멀웍스는 품질 자체는 확실히 최고인 것 같고요. 그리고 경량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피가 작아서 초경량, 초부피에 아주 든든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처음 쳐가지고 이렇게 3면으로 되어 있는데 모양이 좀 많이 이쁘긴 해요. 네, 나름 열심히 친게이 정도입니다. 어젯밤에 완전 강풍이 불었어요. 강풍이 불어가지고 이거를 밤에 새벽에 접을까 말까 엄청 고민했었는데 접긴 접었어요. 근데 접으러 나오기 전까지 좀 부러지지 않았을까, 날아가지 않았을까 뭐 그런 정도로 엄청 걱정했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뭐 다시 접을 때도 그냥 바닥에 눕혀놓고 다시 아침에 세운 거거든요. 매우 튼튼하고요. 뭐비 맞은 거 금방 날아갔고 지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울타리가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를 여러 번 고민했었는데 캠핑장 다니다 보면 사이트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한쪽이라도 이렇게 막아주니까 사생활 보호가 되고 다른 사람들 눈에 신경 쓰지 않고 조금 독립된 느낌에서 캠핑을 할수 있어서 뭐 굳이 이 제품이 아니라도 캠핑하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가림막이든 뭐 윈드스크린이든 뭐 울타리든 뭐 이런 가릴 수 있는 이 제품 하나 들고 다니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노스피크에서 나오는 제품도 유명한 것 같고 뭐 다른 데서 제품이 많이 나오는데 색이나 가격에 맞춰 사셔도 되되 이 길이를 좀 고려해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이 길이가 3면 해가지고 3미터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충분한 것 같은데 다소 이거보다 좀 짧으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더 작은데 더 비싼 제품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아니었던 것 같고 높이도 지금 1m 20이 채안 되는데 앉아서 반대편이 충분히 잘안 보이는 정도. 서면은 섰을 때는 조금 보이지만 앉아서 생활하는 캠핑 이 생활에서는 아주 완벽한 높이인 것 같습니다. 미니멀웍스 걸 자랑을 한 가지만 더 해드리자면 설치가 아주 쉽습니다. 수직이 양쪽 끝에 팩만 잘 박으면 금방 자립이 되고 또 끼울 수 있는 게 매우 쉽게 잘돼 있어서 어렵지 않고 깔끔한 것 같아요. 뭐 제가 여러 가지 제품 쓰지 않았지만 다다음 주에 친구가 노스피크 제품을 쓰는 걸 한번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보면 또한 비교 리뷰를 한번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캠핑장 나와서 이렇게 윈드스크린 준비한 거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너무나 깔끔하고 이쁘고 색상이 끝내줍니다. 그리고 간편하고 경량이 돼 있어서 휴대도 좋고 설치도 쉽고 만약에 캠핑장에서 옆 사이트랑 좀
이제 분리되고 독립된 분위기에서 캠핑을 즐기고 싶다면 이렇게 윈드스크린, 미니멀 웍스에서 말하는 울타리, 카림막 뭐 이런 제품을 한번 구입해서 써보시는 게 어떠실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신가득하고 솔직한 리뷰를 전문하는 그란TV의 그녀는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